들으셨나? 안 들으신 거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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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저희의 맏언니 엘라 언니가 오늘 생일인데요. 저희가 지금 깜짝 파티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금 저희가 먼저 카메라를 켰거든요. 네. 지금 엘라 언니를 데리고 올 거예요. 이제 곧 데리고 올 거예요. 저희 다 같이 깜짝 파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같이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떡해. 저희 이제 네. 엘라 언니. 왕관 너 봐. 들어보고 씌워줘. 저희가 지금 왕관이랑 근데 이거 초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초 켜야 되는데. 초. 와, 됐다. 그리고 이거를 들어야 되나? 잠시만. 불꺼야 되나? 엘라 언니 올 것 같다고요? 맞아요. 엘라 언니 온다. 저 못해요. 언제 오지? 언제 와요? 오고 있어요? 어, 온다. 자. 옵니다, 여러분. 자. 생일 축하! 언니 왜 이렇게 애기처럼 생겼어요? 아니 이거 수아가 머리 이렇게 해줬어요. 애기 같지 않아요? 와, 엘라 언니 머리 날개 달라. 잘했죠? 언니 날개 달라. 제가 머리에도 날개를 만들어줬어요. 와우.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 너무 많이 해줬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근데 기분 진짜 너무 좋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You are so cute! 아니, Yay. 근데 저희 진짜 아까 막 그랬거든요. 막 8시에 브이라이브 하자고. 그거 거짓말이었고, 여기 공사하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아, 언니, 진짜? 내가 아침부터 여기 청소를 왜 했겠어요? 오 마이 굿니스. 언니, 제가 공사.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언니 내가 꾸역꾸역 이 책상을 왜 들고 왔겠어?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겠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크림에다가 이렇게 쩍쩍 하는 거? 할래. 나는 이마에. 예. 예. 한 번씩 다 가. 아 귀여워. 이게 뭐야? 이거 이거는 내가 먹을게요. 틴댕이 죄송해요. 이거 내가 먹어요 이것도. 진짜. 내가 먹어버렸어요. 별로 안 먹었어. 언니, 언니, 어? 이거 하트 하나 먹어줘. 하트? 하트를. 우리 멤버들 사랑 제가 골랐어요. 팬분들에서 진짜. 네. 다정이가 사온 거잖아요. 네. 이거 사랑을 제가 먹어버리겠습니다. 오 하트 브레이커. 오. 언니 지금 짱 귀여워요. 언니 몇 살이에요? 언니 날개 달렸어요 언니. 3살 아니에요? 3살? 날개를 달고 여러분 저 24살이래요 제가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몰랐는데 4살 아니고? 아니 진짜 돌잔치 같아. 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다행이네요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언니 12시 된 순간부터 애들이랑 숙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해주더라고요. 생일 축하 노래를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몰라요. 엘라 24개월인데 24개월 24개월인데 인정입니다 여러분. 아니 아까 이 방에 이제 여기 꾸며야 되는데 언니가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눈치가 없었네. 아니 그리고 갑자기 브이라이브를 다 하고 밥을 먹겠대요. 그래서 아 그럼 애초부터 다 계획이 되셨던 거야? 그럼요. 네. 내가 아침에 그럼요. 아니 오늘 수아가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약간 그 이상한 게 없었던 게 평소에 막 이렇게 치우고 막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쉬라고. 아니, 무슨 소파에도 하나하나 다 먼지를 다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작정했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이걸 위한 거였어. 내가 이거 책상도 꾸역꾸역 들고 오겠다고. 맞아, 맞아. 이걸 좀 낮춰야 되나? 아니, 근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감사해요. 아, 맞네. 아, 좀 멀리 해야 다 보이겠다. 그러네. 언니 댓글 보여요? 응, 보여. 우와, 진짜 고마워요. 소망하는 일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회사 식구들이랑 우리 멤버들이랑 우리 팬분들이랑 다 같이 진짜 모두 행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좋은 곡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다 같이 행복한 활동이 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와우. 나도 소망 빌래. 소망 뭔데 말해요. 아니 언니가 한 거 똑같지. 아. 이러고 달라. Thank you. 머리 조심. 응. 아 저도 보고 싶어요. 진짜. 저도 보고 싶어요. 저희 아까 틱톡 올린 거 혹시 보셨어요? 진짜 아니, 웃겼어. 수아가 옆에서 막 틱톡을 찍는데 그냥 구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서 얼굴 내밀고 구경을 했는데 그게 무슨 스티커처럼 나왔잖아요. 저도 처음에 스티커인 줄 알았어요. 웃겨서 그냥 이렇게 막 찍었어요.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사진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 캡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행복해 행복해 기분이 좋아요. 저 진짜 거짓말 제가 요즘에 있잖아요 좀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좀 마음에 없는 말을 좀 잘 못해요. 맞아. 그 맞아. 저희 멤버들도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언니 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속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고. 근데 진짜 저 요즘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뭔가 애들이랑도 물론 원래도 친했지만 더 가까워졌고. 맞아. 맞아. 점점 더. 진짜 맞아요.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그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언니 그럼 무서워요. 아 그래? 아 죄송해요?
아니면 좀 가까이 해서 응 그냥 oh I'm sorry baby 예 어차피 너네도 같이 앉으면 안 돼? 어차피 언니 날이니까 그래 언니 언니 해요 우리는 뭐 우리는 뭐 그냥 왜 가지 마 우리는 그냥 뭐 언니 날이니까 이렇게 팬분들과 데이트 하시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도 가지 마 그렇지만 언니 이제는 때가 됐어요 몇 시 다 나갈 거야? 다 갈 거야? 어 언니가 팬분들과 시간 조금 좀 보내고 좀 이따가 다시 올게요 저희가 다시 조금 이따 다시 올게 알겠어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애들 또 온다니까 우리 엘러씨 많이 축하해 주세요 안녕 근데 나 지금 상품 안녕 나 왔는데 우리 엘러씨 축하 많이 해주세요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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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소아 열심히 해준 머리가 안 보여 아 맞아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언니 커팅시켜요 커팅시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수아 어 봐봐요 없어졌어 수아 머리 이렇게 해줬어요 수아 오늘 생일이어서 특별한 희한한 머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열심히 한번 날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날개 같나요? 제가 날개를 열심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윈너 윈스 윈너 윈스 함께 함께 멀리 우리 평생 함께 나갔다 귀여워 고마워 수아 네 이제 해피 버스데이 다시 쓰시고요 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아 커팅식. 네,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혼자서. 아, 어 같이 해주시겠어요? 어 수아가 잠시 같이 있어줄게요. 커팅식 할 동안. 엘라씨 아, 이렇게 지켜봐드릴게요. 바다이가 작았구나. 이거 커팅 한번 볼. 자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근데 진짜 어떡하지? 너무 기분이 좋네. 자 이제 한 입 오 한 입 드세요 자 한 입 먹어볼게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대요 모두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는 행복해요 미투예요 누구나 행복할 수밖에 없겠네 맞아 진짜 행복 전도사야 짭 수아는 이만 아니 잠깐만요 아 알겠어요 수아씨 왜요? 여기에 혼자 계시니까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어 잠시 그러면 여러분 뭘 안전하세요? 여러분 앉아 물 지켜주세요 수아가 잠깐 먹도록 할게요 나도 있는데 로라야 비밀 알겠죠? 밖에서 어 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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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와 빨리 나와 계속 애들한테 같이 있다고 한 거예요. 메아리.
메아린 줄기인데. 언니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수아 저기서 잘 골랐죠? 바자이, 바자이는 먹어도 되겠지? 아니요? 나 안 할래, 운동. 아니, 왜냐면 바자이가 사와줬으니까. 아, 진짜 웃겨. 내가 다 이룰 거야. 내가 다 말해. 아니, 너무 웃기잖아. 내가 사왔으니까. 근데 아, 진짜 웃기다. 수아. 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웃겨. 그만 먹으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98 타임. 저 이제 뭐 저 이제 먹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저런 여러분들 소통을 위해서. 아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아 진짜 맛있냐고요? 맛있어요. 저희 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희 안 먹었죠. 여기 머리카락 있는 게 뭐지? 가정이 먹었어요. 대박!
조용히 해보자. 밖에 소리 들리게. 아 근데 그니까 이거 그냥 차라리 다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진짜요? 아니 이왕 30분 할 것 같으면 많이 먹을 거고 그러니까. 아 그니까 저 진짜 뽕뽕한 순으로 먹었어요. 나 이만큼밖에 못 먹었네. 이만큼. 야 나 그냥 뽕뽕만 했는데 매니저님 먹어가지고 30분 했어. 그냥 먹을 걸 이렇게. 그니까 한 입 그냥 완전 많이 먹었어. 애들 한 번 먹더니 대담해졌네. 아 이왕 똑같이 30분 할 거면 로라. 아니 롤 어디 갔냐고 팔굽혀펴기 하고 아 진짜 아. 여러분 축하해요. 이 와중에도 계속 해피 버스데이 진짜 덕분에 너무너무 재밌는 매니저님 VN 댓글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지금 아. 누가 말했어 말한 사람 누구예요 아, 진짜 너무 웃겨 누구야 와. 수아도 나타나 빨리 일로와 수아 여기 있어요. 아 진짜 여러분. 아 진짜 힘드네. 한바탕 한바탕. 너무 웃기다. 저 오늘 하루 움직일 거 다 움직였어요. 와. 미투. 아 진짜 너무 웃겨. 아니 그리고 디아가 굉장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거든요. 내일 언니 생일이니까 3월 26일 생일이니까 3시 26분까지 출근하는 거. 여러분. 아이디어 여러분의 짱이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안 됐죠. 불발됐어요. 네. 아이디어 좋아하는데 그쵸. 아이디어 괜찮네. 인정.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언니가 우리 싫어하는 것 같아. 왜? 왜? 언니가 우리 아 이건 다 언니의 큰 그림 언니의 큰 그림이야 메이저님 언니가 먹였어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경전이가 아니 경전 엘런이가 경전이 엘런이 경전이 엘런이가 먹인 거니까 아 진짜 너무 웃기네 근데 덕분에 한 입 먹었어요 그래 좋은 추억이었어요 근데 제일 불쌍한 건 누군지 알아요? 은지 진짜 뽀뽀 한번 하고 갔어요 내가 그냥 나한테 그냥 먹었어 이왕 먹을 거 근데 이렇게 아니 저는 제가 먹는 거 보실 줄 모르고 그냥 맛만 보려고 했는데 보셨네요 그럴 바에 그 이왕 그 한 조각 먹을 걸 그랬어 그쵸 다시 줄까? 아, 다 뛰어. 아, 다 뛰어. 나 허리가 너무 아팠어, 뛰었는데. 아, 진짜 웃겨.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맛있어요, 언니? 전 맛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도 너무 조금 먹어서. 아, 진짜. 요즘 웃을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웃겨요. 미치겠어, 아주 그냥. 미치겠어, 아주 그냥. 아니, 방금도 너무 웃겼던 게. 제가 그랬잖아요. 블랙을 하는 줄 모르고 밖에서 노래 부르다 왔는데 계속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아니 스피커도 갑자기 그 후렴구를 부르려고 하는데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맞아. 아 뭐야 진짜?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쌤이 직접 피아노 쳐주시겠다고 그래서 거기 노래 부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반주 빰빰 들어가는데 엘라야 이러는 거예요. 3명 와봐. 와봐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어? 언니 생크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볼에. 괜찮아. 진짜 여러분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저 진짜 가볼게요. 저도요. 어디 갈 건데? 안녕. 저요. 연습하러 가야죠. 갑자기? 수아더. 갑자기 연습 말하는 줄 알았는데. 저 계속 연습했어요. 완전. 아니 계속 연습하는데 굳이 언니 생일 브이라이브를 하는데 가야 됐어? 그게 아니라 자리를 비켜드리는 거죠. 팬분들과, 팬분들과 이렇게 딱 시간을 네, 데이트하라고 비켜주는 거죠. 오늘 언니가 주인공이니까. 맞아요. 생크림 잘 닦아야 된대요, 언니. 언니 건조해서 괜찮아요. 잘 닦으시고 저희는 듣고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브이 라이브 때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안녕. 이만 엘라 언니의 생일 축하했습니다. 갔다가 고마워. 언니 생일 너무 축하하고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완전 알지 언지 언지 갔다가 나 끝내기 전에 다시 와주면 안 돼? 그래요 야 팬분들이랑 소통 조금만 하고 조금만 있다가 우리 같이 마무리해줘 알겠어요 너네끼리 손잡고 들어와 알았지? 네 그럼 인사할 때 불러줘요 우리 어떻게 불러? 언니 텔레파시 알죠? 저희 알죠? 오케이 이걸로 한번 보내봐요 세상씨 알겠어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좋은 시간을 보내보도록 할게 네
안녕. 해머니랑 데이트 잘해요. 안녕. 수아는 갈게요. 안녕. 안녕. Happy birthday. Thank you. Ella C. Thank you, my sister. Bye. Bye bye. 주워봐. 네. 어, 나 이것도 하고 싶어. 아, 이거는 내가 뺏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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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투머치 한 게 저희 컨셉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거 어때요? 내가 만들어준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팬분들이 아, 많이 봐주시고 계신데. 오! 오! 완벽해! 이게 뭐야? 잠시만. 이게 뭐야? 잠시만. 여러분, 이거 봐요! 너무 이쁜데? 잠시만. 따라랑. 따라랑.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 위에는 뭐야? 나 아직 못 봤어. 아, 해피벌스 이거 언제 꾸며주셨대? 진짜 짱이다. 아, 코 간지러. 아, 어? 어? 아! 지지! 지지! 아, 코 안 들어갔어. 지지.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이제 진짜로 우리가 이제 진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신 없었죠? 저희 원래 평소 텐션이 이래요. 저 오늘 팬카페에도 글도 쓰고 사진도 이만큼 올리고 그랬는데 다 보셨나요? 그 엘라시에 딱 올렸어요. 3시 26분. 제가 그것도 올렸죠. 저도 진짜 브라질도 너무 좋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드디어 진정했음. 나중에들 또 오면 시끄러울걸요? I love you too. Thank you. 갑자기 조용하니까 적응이 안 되네. 저 24살이에요. 진짜 언제 24살이 됐지?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 주신다고요? 감사해요. 제가 정말 저도 언어를 참 잘하고 싶거든요. 진짜 욕심이 너무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팬분들이 한국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편지 써주시고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4살? 4살 할까봐요. 해피 버스데이 땡큐. 근데 진짜 우리 회사 센스 짱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날개를 달아줄 생각을 했지? Enjoy your cake, thank you. So delicious. 이게 뭐예요? 트위터에 자꾸 올라가. 만날 수 있게, 이게 뭐지? 설명해주세요, 뭔지 잘 몰라가지고. 저 선물 많이 받았죠. 멤버들한테도 받았고. 우리 멤버들 지금 이게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거기도 다 저랑 같이 찍은 거 해놔줬더라고요. 귀여운 자식들. 엘라, you make me so happy.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아니, 다음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진짜 뭔가 제가 아무래도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같이 무대를 꾸려나갔던 그 감정을 알다 보니까 이번 활동하면서 더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여러분들이랑 빨리 만날 수 있는 날 왔으면 좋겠고 빨리 픽시 곡도 이만큼 많이 생겨가지고 콘서트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생각보다 애들이 능력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딸기 케이크 딸기 위에 초콜릿 있는 케이크예요. 이거 초콜릿 제가 화이트 초콜릿도 좋아하는데 역시 다자이가 센스가 좋아. 띠아몽 띠아몽 21살이요? 전 21살에 전 21살 돼서야 약간 성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21살 성인을 즐겨요. 에이, 여러분 우리 멤버들은요 서로 점점 서로를 대하는 법을 잘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정말 정말 잘 지내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서운할 수 있고 그래요. 가까울수록 더 알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중할수록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있잖아요. 저희끼리도 약속을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뭐야 언니 당신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뭐야 저 이런 말 엄청 감동받는단 말이에요. 저 말 이쁘게 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예쁜 말을 하면 얼굴도 예뻐지고 예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말 더 예쁘게 하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거든요. 이런 얼굴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괜찮지 않아요? 좋다 뭔가 이렇게 시간 가지니까. 엘라야 생일 축하해. 이렇게 행복한 생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생일이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산업파이럭? 광둥아? 뭐야 언니 거기 있어서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들 여기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지금 2600분이나 봐주시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다니 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름이 그거였지 않아요? 헬로우였던 것 같은데. 헬로우. 뭐라고요? 케이크 먹고 한 포기 먹었어. 여러분 케이크 저 이만큼 먹었어요. 케이크 너무 맛있어. 다 정말 고맙다 야. 아 맞아 여러분 저희가 요정 부끄럽지만 요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활동을 하잖아요. 어때요? 멤버들 다 요정 같아요? 마냥 귀엽고 이런 요정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날개 활동곡이 좀 신선하길 바랬었는데 어땠어요? How you say?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날개를 좋아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요정이 되었어. 안녕. 맞아요. 제가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아리아나 그란데 선배님 노래를 많이 듣고 좀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음에 또 좋은 노래 있으면 여러분들께 연습 많이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 들려드릴게요. 그런 맞아. 그런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들, 소중한 말씀들 잘 열심히 읽어보거든요. 근데 그 뭐지? 이제 제 보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진짜 보컬 너무 좋다고, 목소리 좋다, 너무 잘한다는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더 정말 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데뷔해줘서 고마워요. 저희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진짜로 우리 팬분들 이름이 빨리 정해지면, 그쵸, 저희도 우리 누구 이렇게 부르면 좋은데. 하이 터키, 하이 터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진짜 really really I miss you. 안녕. 와, 저를 안 지 838일째시래요. 와우. 여러분, 포기하냐? Music is my life. Hi, Poland. 이렇게 뭔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저 너무너무 좋아요. 케이크 어떻게 드릴 수도 없고, 여기. 그리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메시지들,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어떤 영상들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진짜 제가 더 봤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좀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보고 또 살짝 울컥했잖아요. 저 아시죠? 눈물 많은 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케이크 다 먹을 때까지 이거 브이라이브 안 끌 것 같은데? 그래도 되나? 제 목소리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you're my wings. 와우. 와우. 감사해요.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은 윙스가 언제 들어요? 저희 처음에 이제 음원 사이트에 공개가 되잖아요. 이동하면서 바로 틀었는데 너무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우리 노래가 막 이제 픽시 해가지고 윙스로 이렇게 빡 떴는데 진짜 그 기분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앨범을 자주 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저 활동 진짜 많이 할 테니까 사랑 많이 해주셔야 돼요. 픽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날아갈 수 있어요. 알았죠? 근데 애들이 없으니까 심심하다. 난 길 걸을 때 걸으면, 길 걸을 때 들으면 내가 강해진 느낌이래. 그렇다고 이어폰 꽂고 들으면 여러분 위험하시니까 한쪽만 끼고 들어야, 알았죠? 꼭 노래를 들어야 한다 하면은 한쪽만 끼고 한쪽은 귀를 열어두셔야 돼요. 요즘 너무 위험해. 그 노이즈 캔슬링 이런 것도 요즘 너무 기술 좋아가지고 진짜 위험해요.
저도 진짜 여러분 너무 마주보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한국 공부 화이팅! 엘라가 응원할게요. 오늘 TMI? 오늘 TMI? 아! 제가 디아 에어팟을 찾아줬어요. 어제는 디아의 한쪽 잃어버린 구두를 찾아줬고 그리고 에어팟을 찾아줬어요. 아, 저 억양이요? 혹시 사투리 썼나? 사투리 썼어요? 이게 다 최수아 때문이야. 이게 다 최수아 때문이야. 진짜. 제가 든든해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전 너무너무 감사하죠. 헤어 컬러?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색이 있어요.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죠? 약간 남색 같은데 검정색 같은 머리. 그 색깔. 뭐더라? 뭐더라? 이거 색깔 뭐죠? 아! 블루블랙! 블루블랙 하고 싶어요. 이렇게 딱 칼단발로. 제가 칼단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멤버들도 제 단발머리를 좋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칼단발에 이제 이렇게 빡 이렇게 어두운 색깔 해주면 멋있지 않을까요? 네이비 색깔. 그거나 아니면 전 좀 회색빛, 은빛 도는 색도 좋아해서 약간 애쉬 뭔가 퍼플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 늦게 자지 말라고요? 일찍 잘 못 잤네. 우리의 달콤한 목소리 보컬 엘라 생일 축하해. 어 뭐야? 뭐야 뭐야? 멘트 왜 이렇게 달달한 거야? 고마워요. 진짜요? 블루블랙 예쁘죠? 짧은 머리냐 긴 머리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 긴 머리 때 시절 아시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은 단발머리. 뭔가 단발이 살짝 좀 성숙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아 그리고 제가 굉장히 보컬로서 좀 되게 듣기 좋았던 칭찬은 제가 목소리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깨끗한 편이에요 목소리가. 다른 뭔가 없이? 그래서 칭찬일 수 있긴 한데 이게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애기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올라트를 들어오고 그리고 수업도 받고 하면서 그리고 제가 찰떡궁합을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녹음했던 거를 들어보고 제가 한번 다시 불러봐야지 해서 불러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목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맨날 제가 말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때 목소리랑 지금 제가 불렀을 때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달라요, 그 분위기가. 근데 이제 주변에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목소리가 되게 성숙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칭찬이었어요. 목소리가 되게 성숙하다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I love you, USA. I miss you. 요즘 멤버와의 에피소드? 저희 요즘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거 있어요. 최수아 씨랑 최은지 씨랑 저랑 요즘 맨날 밤마다 셋이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수다를 떨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제도 애들 다 같이 모여서 내 생일 축하해 얘들아 고마워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재밌게 노세요 하고 뿔뿔이 한 명씩 들어갔는데 결국 남은 게 또 그 세 명인 거예요. 아마 애들 방에서 시끄러웠을 거예요. 진짜 웃겨요 여러분.
머리는 귀엽고 긴 머리는 예쁘다. 그럼 귀여운 게 좋아요, 예쁜 게 좋아요? 해피 엘라데이 트위터 있어요? 저희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스케이트보드? 지금 회사에 잘 있어요. 요즘 이제 슬슬 날씨가 풀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풀리면 마스크 잘 쓰고 한번 타러 나가볼까 봐요.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어머, 난 너무 행복해 겨웠어. 아! 사람 다 받았어요. 아, 아파. 너무 많이 받았어. 우왕! 일시백. 전만시만. 20만 한쪽 감사합니다. 근데 애들 나 잊었나? 왜 안 오지? 저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애들 보고 싶으시죠? 얘들하고 좀 와줘 이제. 어? 어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아닌가? 들어와 얘들아. 가봐 가봐. 어 들었다 들었다 온다 온다. 애들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왔다 왔다. 나 너 얘기 많이 했어. 빨리 여기 앉아. 오! 아니야, 저 다시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왜 가? 아. 바쁘대요. 바쁘대요. 엘러씨가 저를 많이 찾길래 제가 잠시 왔죠. 47분이니까 너가 3분만 있다가. 3분? 저에겐 3분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 왔어! 뭐라고요? 또 왔어래! 어. 나 갈래. 아, 아 삐졌잖아요. 어, 누군가. 둥둥, 뚜루둥. 둥둥, 뚜루둥. 둥둥. 누구게요? 맞춰보세요. 바로 알 것 같은데? 진짜요? 모를걸요? 이봐봐, 너네 오니까 바로 댓글 이렇게 쏘르륵 올라오잖아. 저 누군지 맞추면 나타날게요. 일부러 안 맞추시는 거 아니야? 수아로! 오! 오! 수아로! 로라 정답! 빙고! 난 이거 들어볼래. 수아 가지 말라고요? 저도 안 가고 싶은데. 나 많이 먹었지? 언니! 어, 저도 안 가고 싶은데. 내 건데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많아요. 전 다음에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롤라. 제가 롤라를 꼭 롤라라고 부르거든요. 롤라 롤라 씨 이러면서. 요즘 룰라도 있던데요. 저 롤라 아니고 롤라 아니고 롤라입니다. 스트랩 써주세요. 수원 가지마. 아, 수아가 어. 저한테 미역국 끓여줬어요. 그 뭐냐 수아가 챙겨주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전날 밤에 뭘 음식을 하나 사놨는데 수아가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났더니 경주 언니 일어나! 근데 제 방에서 제 침대에서 문이 열려있으면 부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제가 딱 차려서 식탁 위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경주 언니를 깨워줬죠. 그니까 일부러 그런 느낌 뭔지 알죠? 집에서 이제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약간 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깨워줬죠. 그래가지고 진짜 집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우리 수아 요리 잘해요. 한 명씩 모인다고 또 한 명씩 모인다고
저희 파티 재밌게 했어요 어젯밤에. 근데 여섯 명이 모이면 웃음이 안 끊겨요. 어제 저희끼리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이걸 공개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 뭐예요. 여러분 바로 제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맞아 디아한테 다음에 한 번씩 꼭 보여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화장한 채로 끼면 괜찮죠? 안 돼요 그것도. 빰빰 빰빰 빨간 머리 개 왔다. 병아리 빰빰 오늘 병아리 먹었어. 아 새벽이 오면 다시 다 모여요 여러분. 어 새벽 다 같이 지금... 새벽을 한번 볼까? 지금 아 수업 하고 있어요. 그렇대. 자기 자기 나올 공간 만들어놔. 그런데 제 휴대폰이 꺼질 것 같아서. 아 너 휴대폰이야? 네 맞아요. 유정이 만세리 왔다 했어. 안녕 안녕.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랑 딱 이제 다 같이 모였으니까 샛별이 아쉽지만 연습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건 샛별이에요 여러분. 이건 샛별이 아쉽고요. 다 같이 우리 잠깐만 딱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자. 좋습니다. 네. 샛별 언니 여기 있어요 제 옆에. 아니야 이거야. 샛별 언니. 우리 샛별 언니. 픽시 화이팅. 우리 샛별 언니. 픽시 화이팅. 화이팅. 픽시 화이팅. 화이팅. 안녕. 엘라 화이팅. 화이팅. 엘라 화이팅. 엘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또 감사해요. Happy birthday to Ella. 왜? 우리 그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It's the best girls. 그거 뭐죠? 반말하는 거. 야자타임? 아 야자타임?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미스와 다둥이 폭주하는 거지. 저 뭐지? 어? 근데 무서워. 기대되는구만. 내가 기대되는구만. 원래 야자타임은 제일 연장자가 제일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막내가 끝내는 거 아니죠? 막내가 끝내야 끝낼 수 있는 거. 재밌겠다! 너, 다음에 브이라이브 할 때 아예 전화해서 야자타임 할까? 아예 야자타임 좋아요. 아예 야자타임으로 한다고 해서 그 브이라이브 제목 자체를 암... 어? 이게 뭐야? 픽시 야자타임 생크림이 지금 제목을 야자타임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예 야자타임을 하는 동안 내내 야자타임을 하는 거지. 어? 언니 저 그것도 해보지. 야자타임 하면서 마피아를 하는 거지. 근데 얘네 야자타임 일주일 동안 하면 어떡해요? 그거 아니야. 근데 야자타임 하면서 마피아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수아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언니가 이상하게 숨을 추고 있어요. 갑자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어 그러네. 바나나 딸기 맛있지. 어? 딸바? 바나나 딸기. 바나나 달가정? 왜 난 또 김이야? 김. 딸기 아이스크림 또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김. 딸기 아이스크림. 자주 할게요. 저 민트 초코 별로 안 좋아해요. 미투. 소신 불어나겠습니다. 김. 적잖이 놀랬습니다. 초콜릿. 김. 초콜릿. 수아 이제 가야 돼요. 초콜릿이 무슨 조합이야? 아니야 우리 이제 마무리할 거잖아. 5분 되면은 여러분 갈 거예요. 아 알겠어. 가야 된대요. 저희가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컴백 기다릴게. 픽시 컴백 기다릴게. 기다려주세요. 기대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아, 많이 놀라실 겁니다. 이거 스포인가? 스포? 오오오. 민초 맛있죠? 맛있죠! 저 완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의 스타일 저스트 아닐 뿐. 민초 우유, 민트 초코 우유 저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VM 저희 자주 할게요. 여러분들이랑 이제 자주 자주 만나고 싶으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활동을 끝내고 좀 이제 이사도 하고 하느라 맞아요. 조금 어수선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못 찾아뵈가지고 저희도 안 그래도 아쉬워했거든요. 이제 점점 자리를 다시 잡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자주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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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요? 민초 우유? 도랑스이. 또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여러분 사랑해요.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와 급 마무리긴 하지만 그런 게 언제나 아니겠어요? 우리는 저희는 언제나 급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급행열차 이번 역은 급행열차. 오 아나운서 1일에서 좌절까지 하고 엘라는 그 헤어스타일로 셀카를 올려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사진 이 모습 그대로 저희가 새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이 사이에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제가 셀카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해요. 좀 무서운데? 미안해요. 감사해요. 신부름이었다. 가정아. 신부름이었어요. 가정이 보컬레스. 어, 우리 지금 마지막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진짜요? 우리 그럼 다 같이 빨리 인사.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낼게. 아, 괜찮아. 다 아, 보이나? 네. 진짜 자, 여러분 오늘 행복한 엘라의 생일 브이라이브였고요. 저희는 그럼 지금까지 드림러빈 픽시였습니다. 어, 최수아 맨날 틀려. 이거 하나 다시 해. 아니 최수아씨 맨날 윗만이지 않아요? 다시 해주세요. 방금 언니 표정 짜고 다시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우리 팬분들을 아주아주 사랑하는 픽시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은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픽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윌버윈 픽시였습니다.